주조색은 스칼렛이 아니고 카미드로 생각하시면 돼요. 어두움은 딥메더. 카민 다음에 페일 버밀리언이라고 있어요. 요렇게 쓸 거예요. 카민 다음에 페일 버밀리언으로 갈 거예요.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후레쉬 틴트. 커져버렸네. 프레쉬 틴트. 딥메더. 페일 버밀리언. 이렇게 해서 그 체리는 사실 실제로도 작은 사이즈고 그림 그릴 때 크게 그려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. 무슨 체리로 무슨 과일을 하는 특별한 전문점이 아닌 이상은 요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까렌다시가 정리를 할 거예요. 넘버 꼭지 마무리 로시에나 손 물티슈로 닦고 하세요. 저처럼 더럽게 하지 마시고. 잎사귀는 뭐 잘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해는 다 하시잖아요. 잎사귀는. 네. 메이플스 보틀 그린.